방송 무대 직렬은 일반직, 기술직 있어요. 근데 일반직, 기술직이 뭐가 다를지 알아요? 아니요. 뭐 모르면서 조사도 안 하고 기왔냐? 문 되게 까칠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촬영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선호하는 직업이 뭐라 생각해요? 대기업 많이 가고 싶어 하고. 의사,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 안정적이고 정년도 오래 보장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연극? 아~ 다양한 직렬이 있다는 거 아세요? 직렬이 뭐예요? 한번 불러서? 네. 태라 씨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궁금하다. 어떤 분이에요? 오늘 되게 까칠하세요. 왜 그렇게 놀라요? 아니 어떻게 PD이신데 공무원이실 수가 있어요? PD인데 공무원일 수 있는 게 신기해요? 네, 신기해요. 영양사인데도 공무원일 수가 있고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도 공무원일 수가 있고 아까 판사, 검사 얘기하시는데 판사,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맞아요. 국가를 위해 일을 하면 다 공무원인 거예요. PD로서 공무원이 됐다는 게 신기하다기보다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게 궁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를 위해서 어떤 방송 일을 하시는 건가요? 국가에 다양한 부처들이 있죠. 네. 그 부처들은 매년 혹은 매달, 매주, 매일 새로운 정책들, 국가,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생각을 해내고 네. 그것들 국민들도 홍보를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방송 콘텐츠든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필요하니까.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네. 제가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들은 제가 하는 업무예요. 공무원에는 직렬이라는 게 있어요. 공채라고 그러죠.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직에 뛰어드신 분들은 일반 행정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많이 보는 그런 뭐 이게 동사무소나 뭐 공사무소뿐만 아니고 구청, 시청 뭐 다양한 공공 관공서들. 근데 그런 시험을 치는 공채 일반 행정직 말고도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국가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직분을 시험으로 뽑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절차를 통해서도 뽑게 되는 거죠. 물론 시험이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면 그러니까 경력 채용이 좀 많아요. 경력 채용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방송 무대 직렬이에요. 저는. 방송과 무대 직렬인데 아주 단순히 얘기를 하면 방송을 만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니 이런 사람들을 국가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무대라는 건 국가에 당연히 극장들이 있어요. 국립극장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는 무대 세트를 만들고 그 무대를 연출하는 공무원이 필요해요. 그걸 합쳐서 우리는 방송 무대 직렬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다가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무대 연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인사이동? 그 뭐라 해야 되지? 네. 아, 네네. 발령이 나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발령 네. 같은 건 아니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선택한 그 보직을 은퇴할 때까지 보통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아, 네. 좋은 점이면 네. 한번 들어간 직장에서 내가 평생 다닐 수 있다는 거고 나쁜 점이면 다른 곳에서 다른 경험을 할 기회를 줄어드리는 거죠. 다른 곳 가고 싶으세요 혹시? 아 그렇구나. 아 캐티 보고 잘했다. 예. 이게 공무원 직렬 왜 갑자기 제 인터뷰라고 했지? 제 라이프 스토리를.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이 방송 무대 직렬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느꼈던 거. 방송 무대 직렬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는 건 무슨 의미야? 공무원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건 이게 해야 되는 거야. 방송 무대 직렬의 장점이 뭔지 묻는 거예요. 그렇죠. 방송 무대 직렬은 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공채와 경채. 네. 공채도 있어요. 공채는 뭐냐면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시험, 네. 필기시험. 이제 국회 방송이 있어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방송 공무원들은 네. 공채도 뽑습니다. 네. 그거 말고 경력직이 있는데 경력직이 뭐냐면 내가 방송이나 또 뭐 홍보 콘텐츠, 방송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경력을 뭐 5년, 10년 쌓았다. 그러면 그 경력을 갖고 경력 공채 시험을 쳐요. 경력직 시험은 조금 달라요. 이제 방송 무대직렬 같은 경우는 기획안 평가라든지 업무 수행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치르거든요. 뭔가 실무적인 걸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똑같이 뭐 심층 면접이 있고 면접 시험을 통과를 해서 합격을 하면 이제 방송 그 PD가 되는 거죠. 초봉은 어떻게 되세요? 인터넷 가서 공무원 월급표 2020년 치면 나와. 그거 보면 그거 나오는데 그거 뭐 묻냐. 요새 알아보려고요. 김범수 닮았어요. 그 보고 싶다 네. 한 소절. 목소리 감미로운 걸로 유명하죠. 목소리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김범수를 닮아야 그...
일주일에 그럼 스케줄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보통 월요일에 이제 작가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토요일부터는 그 회의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자료 수집을 하고 수요일쯤에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편집을 해서 뭐 토요일은 방송을 낸다든지 그런 형태로 서클이 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월요일은 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매주 월요일 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동안 그 주에 있었던 사업들을 정하고 그 사업에 관련된 뭐 서류 업무라든지 행정 업무들도 함께 수행을 하는 거죠. 빨간 날이라든지 이런 휴일에 주말과 휴일에는 출근 그럼 안 하시는 건지? 방송사라는 특성상 주말이나 휴일 근무가 존재합니다. 네. 근데 공무원은 현업 비현업으로 나뉘거든요. 현업 비현업이요? 현업과 비현업. 아 현업과 비현업. 뭐라고 들었는데 그? 아 모르겠어요. 일선 현장에서 뛰는 분들, 뭐 경찰 공무원분들, 소방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 현업이고 책상에 앉아서 데스크 잡을 보시는 분들은 비현업이에요. 저희 방송 무대 중에는 현업 중에입니다. 그래서 주말 근무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무대 직렬 안에 또 어떤 직군들이 있나요? 말고도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기자들, 우리 PD들, 프로듀서들, 영상 촬영 감독님들, 기술 감독님들. 방송 무대 직렬에서 KTV 이외에서 또 다른 곳에 근무하는 곳이 또 어디가 있나요? 국방 공무원도 방송 무대 직렬이 있고 일반 시청, 구청 혹은 부처에 있는 디지털 소통팀이나 대변인실에 방송 무대 직렬 분들이 소수 존재하시죠. 한번 이렇게 채용할 때 몇 명 정도 채용하는지? 한 조직에 있어야 될 구성원들의 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누군가 은퇴를 하시거나 퇴직을 하실 때 채용을 하고 그럴 때마다 수시 채용입니다. 방송 무대 직렬을 지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나라일터라든지 대한민국 공무원 등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 그럼 보통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3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께 한마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특수 조직이나 특수 기관에서 수시로 공무원의 길을 열어드리거든요. 그런 자료도 많이 보셔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국가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